시우야 시우야. 무슨 일인데? 요 앞에 야 연예인 맞다고? 어떻게 알았지? 누구 맞는데? 그 있잖아 그 나 닮은 연예인 박승대? 아니 그등 그 막 잘생기고 있는데 원빈 안 닮았는데? 이제 좀 나도 그냥 자고 해본 설입니다. 잘생겼냐?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 기름 아이가? 그런가? 아니다 엄청 잘생겼었다. 아 그러면은 사인 좀 받아오지. 안 그래도 내가 사인 받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까만 양복 입은 어떤 아저씨들이 nope. 이렇게 하면서 나 막았어. 왜 막았는데? 나도 몰라. 내가 사인 해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아저씨들이 나 이렇게 갖고 막 막았어. 무조건 막을 것 같아. 아 근데 그 나 이렇게 막 막은 아저씨들 뭐한 아저씨들인 줄 알아? 아 그 아저씨들 보디가드다. 뭐? 보디가드? 보디가드가 뭔데? 그 연예인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딱 지켜주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 대신했다. 뭐를? 나도 나중에 컸어 멋있는 보디가드가 될 거야. 형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나 이렇게 키도 크고 막 힘도 세니까 남 잘 지킬 수 있거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보디가드 노리얼 서로. 구독. 잠깐. 왜 그러나? 이거는 갑자기 왜 한 건데? 아 이거 그 보디가드 아저씨들 보니까 막 다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아 그게? 멋있지? 근데 혀가 경화가 하니까 그거 같다. 뭐? 돌아 선택 가자. 가자. 선택 가자. 오케이 시 옳지. 아 이게 뭐야? 이하니까 그냥 강아지 뭐 같은데 안 멋있다. 이상해. 자 맞아. 맞아. 어차피. 그럼 나 이거 말고 그거 할래. 계속 떴는데. 너. 이거 밀려라. 아 근데 아. 우와. 역시 우리 시우 천재 천주. 좋아요. 짜자잔. 응? 혀가? 이거는 갑자기 왜 했는데? 아니 그 넥타이가 좀. 개목줄 같아서 좀 그러면은 요거 선글라스도 하시던데 보디가드 분들이 요건 멋있잖아. 근데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잠깐만 왜? 깜깜한데? 깜깜하다고? 퇴근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걸 올려라. 안 한다 출근했습니다. 아 어서 오셨어. 퇴근하겠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게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좀만 더 해봐. 아 등이 뱅글뱅글 돌았네. 아 약간 흥이 오를 뻔했다. 오빠 애물빨이 점프 뛰어하려 그랬지. 난 그게 너무 좋다 형아. 어떻게 나도 좋긴 해. 이거 되게 신나는데. 저기 됐다 내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는 거다. 알았다. 자, 멋있게 앞으로 가자.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다. 누구냐? 나다. 왜 이렇게 세게 미는 게? 아니 위험하니까 빨리 이렇게 위험해서. 이거보다 미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살살 밀어라 살살. 알았다. 다시 위험한 상황이다. 뭔데? 계속 밀으려면 이거보다 세게 밀어야지. 이거보다 세게 살살 세게. 이거보다는 조금 중간 정도로 약하게 조금 세게 해봐.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피해볼게. 알았다. 경아 그리고 이 보디가드들은 영화에서 이 멋있게 총 쏘는 거 본 적 있냐?
그렇지, 계속 쳤었지. 그래서 내가 장난감 총을 준비했지. 오, 오, 오. 좀 멋있게. 촥 한번 해봐라. 아니 no. 멋있게 형아, 멋있게. 아니 바보같이야 말고 멋있게. 바보 아니거든. 알았다 알았다, 멋있게 해봐라, 멋있게. 우상하자. No. 이상해. 우상하자. No. 멋있다. 이상한데? 네. 되게 이상해. 멋있다. 저가 만약에 총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앞에 나쁜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총을 딱 뺏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세요. 부탁을 하면 안 된다. 부탁하면 안 돼요. 잔소리도 안 된다. 그럼 어떡해. 총을 다시 뺏어야지. 남의 거 이렇게 부탁하면 나쁜 짓이야. 원래 그 거였잖아.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안 뺏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어떻게 그 총을 뺏은 나쁜 사람이 갑자기 총을 빵! 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안 되지 않냐? 왜? 나를 지켜줘야지! 주희야, 생각을 한번 잘해봐. 무슨 생각? 만약에 내가 다치면 너를 지킬 수 있을까? 경화가 다치면요 나를 못 지키지. 그러면 나는 다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난 가야지. 그러면 너와 남지. 절대입니다. 아니지 바보야. 깜빡 속을 뻔했대. 은근히 말 잘한다니까. 아니야. 자,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빵 쏘면은 촥 막아주면서 위험해. 나 머리 맞았잖아. 경화가 너무 크다. 그 형이 나보다 크니까 경화는 나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총을 빵! 위험해! 짜자잔. 나가면 안 되지. 알았어, 보다 다리가 길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갔네. 아 이거보다 좀 들어야 된다. 알았다. 자 다시 총을 빵! 위험해! 네. 그냥 총알도 내가 알아서 잘 피해볼게. 겨가 이놈아야. 그리고 보디가드들은 싸움을 엄청 잘한다. 싸움 나 싸움 없는데 태권도. 그런 거 말고 나쁜 사람들이 이만하게 팔을 이렇게 꽉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놔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지. 남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 팔을 확 꺾어야 된다. 아 알았다. 자 빨리. 팔을 꺾는 게 아니고. 아, 내 팔 말고. 내 팔을 꺾어야지. 아, 내 팔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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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청 좋아. 내가 호신술을 알려줄게. 네가? 내가 또 한 호신술 한다. 아, 그래? 별명이 안신술이지. 잡아라! 야! 아 형아 왜?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살살 안 잡는다. 세게 인간식껏 꽉 잡아라. 알았다. 자 꺾는다 형아. 알았다. 야! Nope. 맞지? Nope. 오자 형아? 조금만 살살 잡아볼까? 조금만 살살. 조금만 살살. 맞지? 아이다. 이거 뭐지? 네. 빨리. 살살 알았다. 자 무신술 간다. 아프지? 네. 아픈데. 완전. 안 아픈데. 이게 바로 호신술이다. 역시 우리 시우 전재 끄 구독. 힘드냐? 시우야 이거 보디가드 난 못하겠다. 이 보디가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 진짜 보디가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 근데 형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 대략 한 500년 뒤에 되겠지. 왜 그렇게 오래 살아? 너희들도 보디가드 본 적 있나? 나중에 보디가드 되고 싶은 사람.
nope. 아닙니다.